저희가 식품 업계에서는 이제 다양한 원료들과 다양한 제품들을 이제 생산하는데 거기에 이제 최적화되는 설계를 이제 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이 업체에서는 이제 가능하다 보니까 좋은 품질에 꾸준히 이제 활용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좀 스테디하게 예, 사용할 수 있는 설비인 부분이 예,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우와, 우수기업 연구소. 이걸로 끝이네요. 이걸로 그냥 최강기업 맞다고 얘가 딱 인증을 해주네요. 회장님께서 저희 팀장님이랑 얘기 중이십니다. 네? 회장님이 여기 계시다고요? 네, 저기. 어디요? 회장님이 여기 계세요? 네. 뭐 회장님은 회장님실 이렇게 막 따로 계시지 않나요, 보통? 근데 거기보다는 여기가 더 좋으신 것 같으세요? 와, 이렇게 직원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네. 일을 하시는 거예요? 네, 맞습니다. 여기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나요? 아, 저는 지금 충전기 쪽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. 깨끗한 환경에서 유저들의 충족을 할 수 있는 설계를 열심히 좀 하고 있습니다. 아. 이렇게 힘들게 연구를 하시는데 신제품으로 되기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실까요?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간 따로 두지는 않고요. 이제 어느 정도 테스트를 거친 후에 출시를 하다 보니까 사실 그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. 아, 그러면은 제품이 완성되기까지 기간은 무기한이라는 말씀이시네요? 네, 완벽하지 않으면 저희가 내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네. 그러면 딱 신제품으로 출시가 됐을 때는 엄청 성취감이 크실 것 같아요. 네, 엄청 보람이 있죠. 그 어쨌든 뭐 다른 업체라든지 전시회 때 제가 만든 기계들이 돌아가고 있으면은 좀 많은 보람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. 핫클립 재밌게 보셨나요? 대한민국 과학전문방송 YTN 사이언스의 유익한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를 누르시고요. 또 구독도 부탁드려요.